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말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힘들죠. 그런데 이 제품, 바로 푸드타파 하이브리드 음식물 처리기 덕분에 그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흙 형식의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만족스러웠지만 냄새가 조금 심한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찾아보다가 푸드타파와 협업할 기회가 생겼고, 이 제품을 직접 써보니 만족도가 정말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하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푸드타파 제품을 제가 직접 가져와서 직접 보면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품 자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은 못 가져왔고, 제품 구입할 때 이제 증정하는 뭐 가이드나 아니면 미생물, 이런 향기 시트, 쇼핑백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리뷰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흙 미생물 형식의 음식물 처리기는 솔직히 장점이 많긴 많았어요. 자연 친화적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생각했던 단점은 바로 냄새예요. 냄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냄새가 나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잔여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번거로울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맞다. 이것도 있었어요. 흙 미생물 방식이 약간 건조한 느낌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음식물 분해를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물기 있는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축축해질 때가 있었어요. 이러면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심해지면 입구 주변에 곰팡이까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접한 푸드타파는 물 기반의 미생물 처리기라서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줬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미생물과 음식물을 이제 혼합해 처리해주다 보니 일단 냄새 걱정이 없더라고요. 또한 역시 물 기반이라 그런지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도 흙 미생물 대비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일 껍질 같은 대용량 음식물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집에 있는 아기가 이제 조금씩 자라게 되면서 과일에 먹는 양도 많아지고 과일의 종류도 정말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흙 미생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과일을 거의 아예 처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푸드타파는 진짜 과일 뭐 분해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분쇄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물이 돼버립니다. 이어서 푸드타파 하이브리드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설치 과정이 되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집 그 싱크대 밑에 공간이 약간 좁다 보니까 살짝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제품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지는 않았지만 공간 길이를 재서 사진을 보내주면 고객센터에서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기사님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이제 음식물이 쌓이면 빼서 털어서 여기서 이제 음식물 버리세요. 버릴 건 버리고 대략 1시간 정도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는데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음식을 넣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입구에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화살표에 맞춰 돌리면 분쇄가 시작돼요. 약 30초 정도 지나면 분쇄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물이 분사돼서 음식물이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별도로 물을 추가로 부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싱크대 배관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여기에 물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까지 훨씬 간편해졌어요. 게다가 미생물 보충도 1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물이 정말 뭐 명절 때 그때 많이 넣어가지고 음식물이 오버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급하게 넣어주는 미생물까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가루를 투입구에다 넣고 물만 흘려보내면 바로 끝! 정말 편하죠? 그럼 제가 실제로 푸드타파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점,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편리함이에요. 음식물을 처리해 줄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버리는 그 귀찮은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흙 형식에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미생물 처리기로 이제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음식물 처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기반 미생물 처리기 푸드타파 덕분에 처리 과정에서 정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음식물을 뭔가 처리하다 보면 냄새가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푸드타파 음식물 처리기는 유트랩 방식으로 이제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정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환경보호. 푸드타파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확실히 환경에도 부담이 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분쇄기는 그냥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배수구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지만 푸드타파는 2차 미생물 분해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액상화해주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푸드타파 제품을 보면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 용량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처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보통 다른 음식물 처리기 그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제품 자체를 열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건 제품 자체를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봐서 확인한다는 점에서 아 이것은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음식물들을 계속 넣어보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배출을 해주고 있고 물 배출 구멍이 여기 위쪽 상단에 있거든요. 그리고 찌꺼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처리해주고 물은 계속 위쪽으로 흘려보내주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배출될 가능성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와 이거 정말 막힐 수가 없는 구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후로도 계속 사용하다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리뷰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볼게요. 만약에 막히는 영상이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올라왔다 그러면 막힘없이 계속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정리하자면 푸드타파 하이브리드 음식물 처리기는 주방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처리가 간단하고 잔여물을 별도로 버려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편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 기반 처리 시스템 덕분에 냄새가 정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푸드타파로 옮겨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 나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고민하셨던 분들 특히 여름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께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푸드타파를 사용하고 나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라고 장담드려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푸드타파 하이브리드 음식물 처리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